MBC. 법원이 MBC에 대해서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미국 방문 시 윤 대통령의 발언을 MBC가 잘못 보도했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정정보도문 1회 낭독하고 통상의 자막과 같이 표시하라. 이행할 때까지 외교부에 하루 100만 원 지급하라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C가 오보를 했다는 겁니다. 바이든은 발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바이든을 굳이 자막에 넣어 정보 전달에 왜곡이 생기게 했다라고 법원은 MBC의 오보 판명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도훈 홍보수석입니다.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MBC가 왜곡 보도했다라는 윤 대통령의 지난 발언은 이 발언이었습니다. MBC는 이 발언에 바이든이라고 표기를 했고 미국이라는 하지도 않은 발언을 추가해서 왜곡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은요. 주장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MBC가 도저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증도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송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갖다가 결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예 하지 않은 말 있지 않았습니까? 가로치고 미국.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저 대통령 그 말씀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저렇게까지 왜곡해가지고 그 자막까지 만든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예. 빨리 그 MBC는 정정보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상소한다라고 하니까 고등법원 결정 어떻게 나올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MBC가 잘못한 거다. 윤경호 의원님. 바이든 논란은 저는 보면 볼 때마다 왜 국민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과연 법원이 이렇게 정답이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국민이 따라갈 일인가. 저 판결 나오고 나서 진시황이 죽고 나서 했던 지록 위마라는 그 사자성어를 다 얘기했잖아요. 아니 국민들에게 이게 사슴이 아니고 말이다라고 얘기 그렇게 끌고 간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저걸 아 난리면이라고 생각하고 바이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 사안마다 본질을 얘기했는데요. 저 건에 대해서는 전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시원하게 제가 뭐 이런 얘기한 거 오히려 국민에게 이렇게 들렸다면 사과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넘어갔다면 오히려 더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을 텐데 이제 이게 2022년 9월에 벌어진 일인데 아직까지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모욕감을 주는 거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마 대통령실이나 외교부가 잘 알 겁니다. 자, 이번 KBS 출신 안영환 의원님. 자, 법원이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많은 관련 전문가들이 알 수가 없다,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불분명하면 보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의 기본입니다. 언론은 확인, 확인, 또 확인입니다. 그런데 저 보도를 한 건 편견이 들어가 있었다고 봐요. 편견 플러스 약간의 적의도 들어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도가 된 건데 지금 확인하지 않고 아까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로 열고 미국 이런 걸 써가지고 또 가로 닫고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언론 교육을 받았다. 정상적인 언론 시스템 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보도를 한 겁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보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0명 가운데서 9명이 이거 맞다 하더라도 한 명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보도 못하는 겁니다. 그 한 명이 납득할 정도까지가 돼야만 보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해가지고 이 사이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그건 잘못된 거죠. 네. 김용주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여기서 법원의 결정이 잘 모르겠다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절반이 맞을 수도 있고 절반이 틀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만 MBC가 잘못한 것은 너무 확정적으로 미국은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매우 잘못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잘못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MBC 스스로도 한쪽 방향으로 많이 밀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렇지만 이 판결 내부로 보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은 완전히 오버처럼 얘기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양한 분들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